자, 평온했던 이란의 군 시설의 한 건물에 미군의 드론이 떨어뜨린 포탄이 정말로 무참하게 저 시설을 그냥 짓밟고 이란군의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는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사시킨 미군의 드론 원정 참수작전 영상을 보신 겁니다. 지금 다 타버리고 불탄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은 이란군의 실세인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느냐 마냐를 두고서 모든 대통령이 주저주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주저주저, 아 그건 아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다르게 미국 본토에서 원격으로 조종한 무인기 드론을 조종하여 이란군의 실세 사령관을 콕 집어서 제거하는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은요 지금 충격에 빠졌고요. 이란과 우방 국가의 상태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도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 영상을 똑같이 보고 닷새째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오늘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기존의 대통령과는 문법이 다르다. 아, 논리가 다르다. 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주저했던 참수 작전을 가차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이 똑같은 영상을 북한의 김정은도 봤다는 겁니다. 북한 보란 듯 참수작전, 겁먹은 김정은 지난 3일 미군은 시속 482km의 드론, 야 얼마나 빠른 겁니까? 482km로 날아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어요. 임기 표적 방식으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참수작전을 단행합니다. 임기 표적이라는 건 표적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정확한 타이밍, 시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일종의 핀셋 제거, 그러니까 참수작전의 주요 요체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1일 전원회의 참석 후 닷새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숨었다는 거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요, 김정은 입장에선 멘탈 쇼크, 그러니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고요. 조한범 연구원은요, 미국이 김정은의 동선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 우리 통일부 관리도요, 당분간 김정은이 외부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김정일은요, 미국의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공격 당시 2개월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벙커에 들어가 있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청와대 계시잖아요, 박정화 대변인. 네. 우리 청와대에도 그때는 김정일이었나요? 김정은이었나요?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 당시죠.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동선에 대해서도 우리 청와대도 다 합니까? 이렇게 미국처럼? 지금 뭐 정보, 한미 일 정보 교류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 간의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스러운 네, 얘기인데 네. 조심스러운 선에서만 말씀 주실 수 있을 그러니까, 거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선 다 한다. 충분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이 닷새째 두문불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수작전을 본 김정은이 느끼는 공포감 어떨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군이 참수작전을 하는 듯한 군사훈련 영상을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네.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급이 다른 지금 참수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있었던 이란에서 있었던 이 드론은 타겟 지역을 정해서 비행이 시작돼서 거길 간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위성을 통해서 그 타겟을 찾아가서 폭발을 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그 동선이 노출돼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지상의 30cm 물건까지도 다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군사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사진처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드론을 띄워서 찾아간다고 하니까 김정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급이 다른 위험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솔레마니가 이란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제2인자이고 사실상 차기 대통령급에 해당되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역시나 당황스럽게 저격을 했는데요. 그것도 신년 축하연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미 대사관에 대한 이란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거죠. 아무튼 중동에서 굉장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가도 굉장히 요동을 칠 거고 이에 따라서 신년 경기도 어려울 거고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의 양국 간의 말폭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위축이 되고 더 꽁꽁꽁꽁 숨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지 걱정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말폭탄으로 여태 미국과 대적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드론의 폭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수작전을 본 김정은이 꼭꼭 숨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에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중동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내비친 거죠.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미 국가들도 미군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동참해 미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고 군사작전이 매번 실패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예전에 뭐 평양도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기자 시절에 보통 저도 국방부 출입할 때 이렇게 좀 북한 실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외국에서 벌어지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로 북한을 사실은 북한 전역을 두더지구리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통상 벙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 마치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예. 그것도 과거에 팀 맞아요. 스피릿 훈련은 한 달 내지 두 달간 진행되는데 그때는 이제 김일성 뭐 주석 시절인데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 초반 시절인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냥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 참수 타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 끝나면 나타나가지고 움직이고 그 뒤에 이제 우리 80년대 후반부터 남북 교류가 진행됐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 훈련 좀 하지 마라. 팀 스피릿 하지 마라. 네, 그거 하면은 활동 못하고 또 북한은 맞대응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북이 뭔가 도발하면은 우리도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경제력이 묶이는 문제에 대해서. 아, 기름 없는데. 네, 되게 고충을 초했고. 그리고 불 테러가 난 직후에 있잖아요. 예. 북한이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테러를 맹비난했습니다. 맹비난하고 미국의 국민들과 정부에 대해서 위로를 보낸다. 이례적인데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지금 뭐 신났다라는 이런 게 아니다. 우리도 좀 슬프다. 네, 라는 예. 걸 보내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메아리라는 매체는 사실 좀 급이 낮은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잽을 날려보는 것이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미국에 대해 가지고 연말까지 대화 시간을 줬는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응답을 주지 않았다. 예. 우리는 바뀐다. 전략적 위상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뭐 SLBM이라든지 핵 개발에 대해서 재개할 뜻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참수작전까지 보여줬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 좋아한다. 우리는 사이 좋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어느 박자에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될 것인가가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헷갈린다. 그렇죠. 당장 1주, 2주 이 사이에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어떤 전략적 수위의 움직임, 미사일이라든지 핵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미국이 아니 우리는 너희들한테는 이란하고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런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니들 이란이랑 똑같네? 이러면 이제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미국은 더 머리가 아파질 것이고 반응을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중동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자극하면은
더 안 좋은 식의 도발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